여기 김천 사명대사 공원에 왔습니다. 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비 맞으면서도 좋아요. 김천의 직지사 있는 곳인데 사명대사 공원은 오늘 또 처음 와보네요. 이웃, 우리 농막에 이웃집 사람들이에요. 와, 물레방아 알아라. 진짜 크다, 언니야. 우와. 한 개를 언니야 지어도 여기는 김천에는. 언니야, 저 산에 운무 봐라, 운무. 올라가는 거 봐라. 운무 올라가는 거 보이지? 아, 화면으로는 올라가는 거 잘 안 보인다. 운무가 싹 올라가네. 언니야, 공원도 굉장히 막 깔끔하게. 와, 좋다. 하늘도 좋고. 하늘도 좋고. 제 하도급에서. 이게 밤에 부르면 이쁘겠다. 이런 길 색깔도 이쁘고, 의자도, 이거 봐. 우린 저 안에 다 갔다 왔어. 이거 한 개는. 그쵸. 그냥 의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갔다 왔다고? 저 안에도 구경하고 왔어. 와, 물레방아 봐라. 끝내준다. 정말 잘해놔, 여기. 저희 코로나 걸렸을 때, 아들하고 저 아빠가 내가 우리 서희 다 걸렸잖아. 귀여워하고 바람 씌우고 왔어요. 설명 다 걸렸으니까 그냥 마스크 끼고 같이 다니네. 바깥이니까. 집에 뭐 안 모이잖아. 우와. 오, 정말 물레방아 너무 크다. 와, 좋다. 너무 좋아요. 이야. 시원해요. 물레방아 물. 이게 부들, 이게 부들이라는 거잖아. 부들. 이야, 이쁘다. 물레방아, 너무 좋다. 응? 저 뒤에도 안 멋있다? 어디? 저 뒤에, 저기에 사명대사 탑이라고? 저기까지 갔다 가는 거죠? 저 전시 다 해놨어. 어, 안에? 예. 역사관입니다. 아, 사명대사 역사관. 저기는 김천시립박물관이네? 저기는 안 가봤어요. 아, 하늘도 좋고. 구름길 같아요, 그죠? 이쪽으로 와도 이쁘다. 와, 물레방 하나를 아주 거대하게 해놨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와, 이렇게 물레방아 큰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여기는 사명대사. 오! 오! 와! 오, 좋다! 세상에. 어, 연꽃. 언니야! 언니야! 어! 여기 너무 좋다! 빨리 와봐요! 이야, 김천에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었네요. 와, 사명대사 석탑. 와, 정말 멋지다. 여기는 못을 메꿔서 한 것 같아요. 인공 못이 아닌 실제 못이었는데. 와, 이쁘다. 물레방아 또 보고 또 봐도 좋으네요. 좋다, 여기에. 이쁘죠? 아, 겨울에는 여기 다 얼음이었겠네? 아니, 얼음 보이진 안 했고, 그랬는데, 이런 게 아무도 없었지. 물이. 아. 이게 평화의 탑이라. 요즘 비가 좀 많아. 평화의 탑? 응. 사명대사 탑이라며? 그렇지. 사명대사 아. 공원 안에, 그게 사명대사 저 안에 들어가면, 언니, 거기 대해서 설명 다 해놨네. 아, 설명 다 해주고. 와. 공원 이름이 사명대사 공원이잖아. 오, 잠자리 날고. 근데 여기는 진짜 처음이다. 잘 해놨네. 멋지다. 언니야, 오늘 너무 좋다. 언니, 풀냄새 한번 맡아봐요. 되게 좋아요. 아, 좋아. 언니야, 빨리 오세요. 네, 전번에 한번 같이 왔어. 이렇게 한번 봐, 자기야. 어? 우리 왔을 때 분위기 터지잖아. 그렇지. 아, 좋네. 그렇지. 와, 야가 이렇게 이쁘네. 부들? 어. 부들? 옛날에 이거. 근데 이리 안 이뻤어. 이렇게 날씬하게 키가 안 컸거든. 근데 이거 많이 번져. 이거 눈에 들어가 봉사된다 하고 옛날에 많이 썼어. 가루? 어. 이게 엄청 이제 그 부수면 그죠? 응. 맞아. 근데 지금 이럴 때 꺾어가지고 그런 이게 꽂아 놓으면 이뻐요. 야, 연꽃은 그렇게 많진 않네. 이제 피나? 연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오뎅이야? 오뎅? 아니, 연꽃이 이제 피네. 이제 살짝 있습니다. 한번 볼까? 연꽃이 이제 피기 시작한다. 다 피면 이쁘겠다, 연꽃. 여기는 다 백 연꽃이네. 근데 비가 조금 와가지고 산뜻하고 더 좋다. 덥지도 않고. 공기가 너무 상쾌하잖아. 방금 언니 우리 창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거글거려. 더워서? 근데 막 지금 공기가 너무 상쾌해. 이 비온도 우리가 풀냄도 먹고 싶네. 아, 좋다. 진짜 좋다. 토끼풀 이거 시계 반지. 이거 끼울 줄 알아요? 이래, 언니, 연결, 고리 찌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원래도 하나 반지를 해서 껴야지. 아, 평화의 탑. 맞네. 엄마. 난 여기가 사명대사 탑이라고 아까 계속 얘기했거든. 아니,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정확한 이름은 평화의 탑이네.
정확한 이름은 평화의 탑. 어우, 잠깐만 있어봐. 이게 캄캄해서. 이야, 한번 목 좀 한번 봐라. 우와. 여기 오면 평화의 탑에 엄청 넓게 잘 돼 있어요. 여기는 한복 체험관, 뭐, 빨리 오세요. 옛날에 직지사 주지를 했을 때 사명대사가 그랬어요. 아, 사명대사가 직지사 주지선님. 아니야, 괜찮아. 응. 그냥 우리 여기까지만 왔다 가자. 이거 봐. 다 이제 설명 해놨어. 직지사 주지가 되다. 사명대사는 30세 무렵 직지사 주지를 역임하게 된다. 당시 처음으로 호를 한 산자라 하였다. 또한 신묵화상에 있었던 중덕이라는 법계를 쓸 만큼 중진이 되어 있었다. 출생표가 다 나오고. 웅장하다, 웅장해. 덥다, 그 안에 가니까. 아, 더워. 선희 언니는 어디로 가지? 자, 오늘은 집지사 여기가 무슨 공원이라 그랬죠? 아, 사명대사 공원. 그새 까먹어. 여기에서 아, 이게 무슨 나무로 되어 있을까? 진짜 웅장하다. 대단하다. 이쁘다. 와, 여기서 한번 위로 한번 쳐다봐봐. 너무 이쁘다. 우무가 좋죠? 이쁘죠? 이게 다 안 나온다. 같이. 깔끔하게 해놨다, 여기는.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평화의 탑, 오늘 잘 왔다. 저기는 뭐야? 저기? 저기까지 가보고 갈까요? 선희 언니, 어디 갔지? 누구보다 밝게? 아. 정말 웅장하게 지어놨어요. 멋지다. 산으로 다 둘러싸여가지고. 이야. 오늘 완전 좋은 곳에 온 것 같아요. 진짜 공원처럼, 공원답게 시원하게 확 트이게 해놨어요. 멋지다. 엄청 커요, 지금 보니까. 와, 뒤에 소나무들도 너무너무 좋다. 제가 구미에, 김천 근처에 살면서도
오늘 여기는 처음이에요. 너무 좋아요. 여기는 찻집, 카페. 여기서 또 오늘 또 차 한잔하고 가야 되겠다. 엄마, 이거 무슨 꽃인지. 오, 이뻐요. 세상에. 축 늘어져서. 저는 이 글을 보고 올라왔어요. 누구보다 밝게 빛날 우리 유치님들의 멋진 인생을 응원해요. 아, 저기 포토 사진 탁 찍게 해놨네요. 아, 여기까지 차가 와도 되는구나. 아, 여기는 숙박이 가능해요. 건강문화원 숙박객 전용 주차장. 아, 여기에서 숙박을 하고 사명대사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여기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산속에 너무너무 잘 지어놨다. 건강문화원. 여기가 사명대사 공원이에요. 야, 좋다. 너무 예쁘게 놨죠. 이런 글씨조차도. 자, 오늘은 김천 직지사 그 옆으로 오면 사명대사 공원이란 곳에 제가 오늘 한번 와봤습니다. 모더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직까지 날씨가 많이 더워요. 사랑합니다.